주식재산금융센터의 최원진 과장입니다. 제2회 대전 국제 IP 컨퍼런스 정책 포럼에서 이런 많은 훌륭한 분들 앞에서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오전부터 이제 좀 집중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변리사로서 약간 독특한 이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변리사 자격 취득 후 근무한 첫 번째 특허 법인에서는 대기업권 위주의 특허 명세서 작성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두 번째 특허 법인에서 중소기업의 R&D 과제 수행을 돕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때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특허가 금융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흥미를 가지게 되어 기술평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술평가기관에서는 TCB 평가와 코스닥 기술 분석 보고서 등을 작성을 하면서 산업과 시장에 대해 분석하고 기술과 금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용보증기금에서 IP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IP 금융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실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중간중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발표 자료는 IP 금융의 개념, IP 금융의 유형과 현황,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IP 금융 관련 업무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선 IP 금융의 개념에서는 IP 금융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기술 금융과의 비교, 그리고 IP 금융의 평가 항목으로서의 IP 가치 평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P 금융이 무엇일까요? 여기 특허청에서 배포한 만화를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만화를 보시면 획기적인 드론 특허 기술을 보유한 A사는 제품을 출시하고 사업이 순항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은행에서 갑자기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공장 설비에 증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대출은 쉽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A사는 은행에서 특허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고요. 그리고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권의 가치 평가를 거쳐 IP 담보 대출에 성공하며 무사히 공장 설비의 증설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IP 투자까지 받아 성공적으로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을 했네요. 저도 실제로 IP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만화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기발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업체들을 다수 만나게 되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기술로는 소리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노래에 맞춰서 색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돌 콘서트용 응원봉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션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놀이를 유도하는 키즈 카페용 놀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 지인이 그런 키즈 카페를 방문을 하고서 다녀온 사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IP 금융을 통해서 사업 확장이나 설비 증설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서 IP 금융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IP 금융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입니다. 기존 금융관행상으로는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의 기초에서 대출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기술 집약적인 혁신기업의 사업화 자금 조달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IP 금융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기업도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업화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IP는 재산권으로서 기업의 성장에 따른 가치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담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 기업 가치 중 무형 자산 비중이 1975년 약 17%에서 2020년에는 90%까지 꾸준히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이 유형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IP금융은 기존의 기술금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기술금융은 TCB평가기관이나 은행 자체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반면에 IP금융은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재산권인 IP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해서 기술금융의 불확실성을 완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체재산권인 IP의 특성상 그 담보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IP 가치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IP 가치평가는 IP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IP 가치평가는 담보가액을 산출하는 만큼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TCB평가와 IP 가치평가를 모두 수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양자에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TCB평가는 일반적으로 평가자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평가해서 기술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기술 등급은 T1에서 T10으로 구성이 되며 빠르게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호흡이 좀 짧은 평가이고요. 이에 비해서 IP 가치평가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을 각 파트별 전문가가 평가를 하고 이 평가 결과를 취합해서 가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TCB 평가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IP 가치평가는 대략 4주에서 한 6주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평가 기간을 좀 단축하려는 그런 니즈가 좀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치평가 결과가 좀 빨리 나와야지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 보증이나 담보대출 역시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은 각 파트별 전문가를 섭외해서 일정 조율하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해서 실사를 진행한 후 이런 평가 내용 취합한 다음에 가치를 산정하게 되니 한 4주도 굉장히 빠듯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런 것도 안 되면 좀 되게 해야 되겠죠. 중소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융통하도록 하루라도 빠르게 보고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려오기 전에 오전까지는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IP금융의 유형과 유형별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P금융의 유형은 크게 사업화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IP보증, 그리고 사업화 이후 기업을 지원하는 IP담보, 그리고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기업을 지원하는 IP투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죽음의 계곡, 그 데스밸리라고도 하죠. 이 죽음의 계곡은 사업화 초기 기업이 R&D에는 성공을 하였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그 시장 안착에 실패하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5년차 생존율이 약 28.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다수인데요. 이런 IP금융은 이런 초기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설 수 있도록 IP보증, IP담보, IP투자 등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IP금융 첫 번째 유형인 IP보증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P보증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정책자금이 IP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시중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IP보증대출 규모는 2019년, 2020년 보시면은 약 7천억 원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보증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평가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IP금융 유형으로는 IP담보대출이 있습니다. IP담보대출은 은행이 IP를 담보로 가치평가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고요. 회수지원기구의 출범을 계기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수지원기구는 IP 담보대출의 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공적기구로서 IP 담보대출의 부실이 발생을 하면 대출 잔액의 30%에서 한 50% 정도를 공동 출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중은행에서 IP 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IP 담보대출 중 신용등급 비우량 기업 대상 대출이 74% 정도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감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IP 담보대출의 규모로는 2019년 4,331억 원에서 2020년에는 1조 930억 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면서 IP 금융의 양적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은 아직 집계가 돼서 지금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2021년 상반기 대형 은행들의 평균 IP 담보 신규 공급액이 794억 원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IP 투자가 있습니다. IP 투자는 우수한 IP 보유 기업 또는 우수한 IP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서 특허 기술의 사업화 등 정책적 투자 대상에 주로 투자를 하는 IP 투자 펀드가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P 투자 규모는 2019년 1,933억 원에서 2020년에는 2,621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IP 자체에 대한 투자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P 금융의 현황을 정리를 하면 우선 이 연두색 그래프의 IP 담보 규모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IP 금융 유형 중 가장 적은 규모였는데 2019년, 2020년에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IP 금융의 양적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수 지원 기구가 출범을 하면서 회수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파란색의 그래프의 IP 보증 규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2020년에 7천억 원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로 확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그래프의 IP 투자 규모는 2016년 638억 원에서 2020년에는 2,621억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IP 금융 유형 중에 아직까지는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IP 금융의 전체 규모는 2020년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 2021년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관계로 2021년의 규모를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제 체감상으로는 아마 2020년과 비슷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식재산 보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지식재산 보증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식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식재산 보증에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 개발자금 보증, 지식재산 이전자금 보증,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 보증, 지식재산 프로젝트 자금 보증, 그리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과 우대 보증이 있습니다. 우선 지식재산 개발 자금 보증은 연구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이런 걸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 기술을 개량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 시제품, 시험설비 등의 설계와 제작활동, 이런 활동에 대한 보증이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에 적용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시험적 제작에 대한 활동에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과 서비스 융합 등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재산 이전 자금 보증이 있고요. 지식재산의 소유자로부터 지식재산을
이전받거나 이전받은 지식재산의 기술 완성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사업화 보증은 연구개발 성공과제나 이전받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프로젝트 보증은 R&D 또는 지식재산의 이전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보증하고 있고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범위에서 당해 지식재산을 활용해서 제품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이 당해 지식재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밖에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보증하는 지식재산 우대보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우수 지식재산의 연구개발 또는 지식재산의 이전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다양한 보증상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IP금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및 지식재산 우대보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에 있어서 가치평가는 현재 제가 속한 지식재산금융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 지식재산금융센터에서 평가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의 섭외, 현장 실사를 통해 가치평가서를 작성해서 신청 영업점으로 송부를 드리게 됩니다. 영업점에서는 가치평가서와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며 기업은 발급받은 보증서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의 대상 기업은 우선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보증금지나 보증 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이 아닌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상 기업은 특허 내용이 제품에 적용되고 실제 특허 제품이 판매돼서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특허권의 청구 범위를 분석하고 제품의 특허 내용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청구 범위의 해석과 같은 특허법적 지식과 평가 대상 제품을 분석하여 기술별로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지식의 전문성을 변비한 변리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지식재산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있으며 권리가 공유이거나 등록원부상 가압류, 질권,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고요. 지식재산의 연체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법률상 존속기간이 만료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역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채무로는 지식재산을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채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에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2019년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을 취급하기 시작한 이래로 매년 조금씩 평가 건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재산 우대보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우대보증의 대상 기업은 앞서 보신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과 동일하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보증금지나 제한 대상이 아닌 기업입니다. 또한 지식재산 우대보증의 대상 지식재산 역시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과 동일합니다. 단 대상 채무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밖에 사업 확장 또는 지식재산 재창출 등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채무로서 앞서 보신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대상 채무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지식재산 우대보증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614건에서 2020년에는 약 815건으로 매년 10%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까지 보증상품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증용 가치평가를 위주로 평가를 수행해 왔으며 보증 건수 및 보증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용 가치평가 외에도 비보증용 가치평가 수행을 확대하는 등 IP금융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